여기서 써갔던 곡들도 있고 뉴욕에서 새로 쓴 곡들도 있고 그런 것들 다한 번에 녹음한 거야? 막너 그래요. 인스타 라이브 보니까 막 뭐냐 막곡 들려주고 하던데 비트들? 네. 그러면은 그게 너 이번에 그 곡들 다 작업한 거 같어?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한국에서 그냥 정처 없이 막 만들다가 한 50곡 정도 쌓였는데 50곡을 보면서 이제 형이랑 캠프파이어 뭐 하니 어쩌니 저쩌니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1집이라 약간 자서전 같은 느낌의 앨범이 필요해서 그 곡의 흐름을 어떻게 잡을지를 생각을 하고 이제 경고망동에서 인스타 사건 터지고 그리고 나서 그 때에 조금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고 하면서 조금 약간 아이 앨범을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했던 생각했던 생각들이 논점이 막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집중을 못 하고. 감정이 변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원래 그때까지만 해도 캠프파이어라고 하면서 하고 있었어요, 제작을. 근데 그 감정적인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제 스스로를 계속 돌아보고 돌아다니면서 재훈이가 앞에서 되게 많이 좋았어요. 막 버팀목이 되었어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너가 할 것만 하면 돼. 너가 할 것만 하면 돼. 너를 안 돌본다고. 너를 돌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저를 돌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저를 돌아보고 난 어떤 사람이지? 내가 뭘 좋아하지? 하면서 아니 뉴욕에 왔으니까 다시 하자. such a nihilistic jerk half the time. I'm so fucking sarcastic at times, and at other times, I'm so vulnerable and so sincere. And that's pretty much how every song comes out. It's like a mixture of both of them. And that's pretty much how most people our age are. They're sarcastic 1 minute, and then caring. I'm just as pissed off about the things that made me pissed off years ago. It's not necessarily personal things, it's rape and violence. Yeah. I'm pissed off about everything in general. And so all these songs are pretty much about my battle with things that piss me off, and that's just the whole theme of the whole album. 소감 한마디, 뉴욕 가는 소감. 저희는 한국에서 없는 음반을 만들 거예요. 확실합니까? 당연하죠. 갑시다, 뉴욕으로. 나는 1991 October 13 throwing 탄신부터까지 2017 있었지만은 일렷할 것 찾아 헤맨 이름 All in overdose 하나님 아버지가 찾아주신 이름 때리면 맞으라고 믿음 원수에게 자리를 홀로 가시밭길은 걷는 게 내 시련 Look at these peaceful pigeons Now they shitting on me talking shit like 불의 기름 새치어 sharpest needle 전문가 턱인 현실은 Remain in silence 언제나 원해 탄의 violence 널 넉넉고 아, 여기서 보니까 또 그거네. 신기하네. 하나가. So fuck up, all your fucking fucks fuck to me. I just don't fucking care. 가보지만 난 뜨거워 너 손대어 And it goes a little something like this. 여기 재훈이네 3개월 지내면서 그리고 재훈이랑 재훈이 지인들이랑 술 한잔을 하면서 2005년에 한국을 귀국했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저는 어릴 때 미국을 왔다가 2005년에 돌아왔는데 얼마 뒤에 이제 재훈이가 미국으로 갔죠. 근데 그러다가 올해 초 되자마자 12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동부로. 그러면서 재훈이랑 나를 앉아서 술 한 잔을 이렇게 하면서 마시는데 기분이 2005년에 많은 게 바뀌었어요. 2005년 전에 뉴욕에 있었던 시간도 되게 값지고 그때 변한 것도 되게 컸지만 그 급격한 변화. 근데 이제 2005년에 한국에 돌아갔을 때 거기를 기점으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2005년? 네, 돌아왔을 때. 근데 이제 다시 2017년에 와서 재원이랑 술을 부딪히고 이렇게 소중한 친구랑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세상은 많이 변했고 우리가 보는 시야가 달라졌지만 너랑 나랑은 변함이 없구나.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무엇을 저한테 갖다 줬고 어떻게 음악을 시작하게끔 그게 됐는지 거기까지의 내용을 2005라는 첫 번째 곡에 담았었죠. 재원이 집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And you know what this is? It's 2005. 유스를 쓰게 된 것도 이번 해프닝이 좀 그 도움이 크긴 해요. Can the creation on the keys? He lays it down perfectly. Everybody fucking like they in me though. 사람들은 너무 엄청해지고.